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C와 음악사입니다. 자, 오늘 또 프로젝트 파일, 프로쇼 프로젝트 파일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압축을 푸시면 폴더가 하나 생성되겠죠? 그러면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하시고 폴더를 여시면 이렇게 파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프로쇼 아이콘이 보이는 파일을 왼쪽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하시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파일들이 임포트가 됩니다. 그러면 저는 미리 이렇게 임포트를 시켜놨습니다. 임포트를 시켜놨고요. 강제 안 한데 음악이 들어있으면 조금 방해가 되니까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 이렇게 해서 파일들이 20개 정도? 네, 20개 파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2번 슬라이드. 1번은 그냥 두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0초니까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영문은 싹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여기 위에 있는 휴지통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네,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내가 원하는 이미지 하나 넣어주시고요. 요 이미지도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여기 30, 다섯 번째 20, 그 다음 여섯 번째 마이너스 10. 네,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원본 사진이요. 방금 수정하기 전에 원본 사진이고요. 이게 수정한 수정 후 사진입니다. 그래서 됐었으면 요 밑에 아래 화살표 있는 넥스트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다음 프레임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써져 있죠. 영문으로. 그래서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휴지통을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삭제를 해주시고 2번 이미지를 여기 포토 2번 있죠. 네, 쭉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여기다 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끝에 있는 네, 제일 밑에 있는 이미지를 약간 요 이미지 있죠? 5번 네, 5번을 수정을 조금 해줄게요. 30 똑같습니다. 20-10. 그리고 요 색상을 지금 약간 빈티지 예, 빈티지 색깔이죠. 필요 없다 그러시면 여기 체크를 해지를 해주시면 이렇게 영상이 바뀝니다. 그리고 요 색상도 여러분들이 이미지 색깔을 조금씩 변형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쭉 돌려보시면 바뀌죠. 자 플레이를 해서 한번 볼까요? 요 이미지를 왜 설정을 하라 그랬냐면 여기에 요 이미지가 최종적으로 제일 크게 최종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5번 그래서 설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색상이 들어간 게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 그냥 요 체크를 해지해 주시면 됩니다.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네 원본 사진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원본 사진이죠. 지금 이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넥스트 아주 간단한 거니까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른 지울 것도 없고요. 그냥 요 이미지만 이렇게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드래그해서 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수정해 줄게요. 30, 20, -10 입니다 네. 확인해 보시려면 해보시고 아니면 그냥 넥스트 버튼 누르셔서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다음에 네 저는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넣지만 여러분들은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로 넣으시면 되시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30, 20, 10. 네 요 밑에는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넥스트 버튼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6번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6번 슬라이드에서 또 이미지 드래그해서 놔주시고 아주 간단하죠. 네, 프로젝트 파일이기 때문에 이미지만 교체해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건 마스크예요. 그래서 여기도 4번 해서 30, 20, 마이너스 10. 네, 저도 그 영상 만들어서 올릴 때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좀 흐릿하게 나오지만 흐릿하게 나온 게 싫다 하시면 내려주시면 됩니다. 0으로 내려주시면 선명해지죠. 이렇게 해서 넥스트. 이거는 여러 뭐딱한 번을 꽂아서 뽑아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에서 올리십시오 내리십시오 하는 거는 요꼭 고쳐야 될 수치만 알려드린 거고요. 취향에 따라서 뭐 예, 이미지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여기에서 다른 이미지를 다른 컬러로 만들고 싶다 하시면 요 체크하시고 내가 원하는 컬러로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진은 네, 이렇게 돌려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색깔로 색상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는 에이 뭐 그런 걸해 그냥 할 거야. 그러면 체크 해제하시고 원본 그대로 만드시면 되시는 겁니다. 자, 넥스트 버튼 눌러서 8번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넣어주시고 네, 5번 요 5번 슬라이드 예를 들어서 5번 슬라이드 넣는데 이미지가 안 바뀌면 세 가지가 같은 이미지가 아니고 네, 각기 다른 이미지를 연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따로따로 하나씩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잘 보시고 하셔야 돼요. 잠깐만요. 아까 여기 2번, 3번.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까 언뜻 보니까 하나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대로 된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다 각자 하나씩 나오는 이미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이미지들도 내가 봤을 때는 수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정을 하시지 마시고 얘는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이 영상은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영상이 바뀝니다. 얘는 수정을 안 하고 건너뛰고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시고 싶으면 하시면 됩니다. 네, 위에 걸로. 네, 제일 위에 이미지가 제일 앞으로 나와지고 제일 마지막에 나와진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순서적으로는 여기서 1번이지만 영상이 비춰지는 것은 여기서부터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끌어다 넣는데도 이미지가 안 바뀌는 거는 각자 다른 이미지를 넣어줘야 된다 그랬죠. 네, 꼭 이건 참고하시고 천천히 잘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가셨죠? 요 이미지를 조금 수정을 해줄게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했던 방법으로 30, 20, 마이너스 10. 넥스트 버튼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는 네, 여러분들은 플레이를 한번 시켜보시고 영상이 제대로 잘 됐는지 확인해 보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0, 20, 마이너스 10. 네, 얘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넘어갑니다.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 드래그해서 집어넣어 주시고, 자, 18번이 남아있죠? 그러면 이 이미지를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쭉 끌고 오셔서 이 18번에다 놓으시고 마우스를 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 슬라이드에 30, 20, 마이너스 10.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번호가 다 써져 있습니다. 19번이면은 두 개가 19, 19 써져 있죠. 그러면 하나만 끌어다 놓으면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 집니다. 자, 3번 이미지 설정. 간단한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21번. 네, 요 이미지도 지금 색상 컬러 사이즈에 체크가 되셨죠, 색상이. 하기 싫거나 색상을 바꾸시고 싶으면 이렇게 돌리시면서 맞추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넥스트. 아니면 원본 지금 프로젝트 있는 파일 그대로 넣으시면 될 거예요. 네, 마지막까지 다온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넘어가지죠, 이제. 자, 그러면 시간대를 봐야 되겠죠. 3분 50초, 3분 35초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쭉 드래그를 합니다. 3번까지 하시면 되겠네요. 3번까지.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아무 곳이나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됩니다. 보이는 곳에 창이 뜨시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죠. 카피, 왼쪽 마우스 클릭. 그래서 그러면 복사가 된 겁니다, 지금. 그러면 요 뒷부분에 대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창이 뜨면 테스트.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죠.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신 다음에 이제 다음부터는 이번부터는 요 창이 뜨도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미지만 끌어다가 교체만 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이미지 바꿔주시고 또 넥스트 버튼.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바꿔졌으면 넥스트 버튼에서 또 다른 슬라이드, 17번 슬라이드죠. 이렇게 하실 때 같은 이미지가 동시에 다 들어가셨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 하시다가 안 들어가지는 이미지는 다른 이미지를 갖다 넣으시면 돼요. 네, 여기는 지금 전부 다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진 영상이기 때문에 한 번만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시면 3개가 다 들어가지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미지가 3개죠. 네, 이런 부분들을 좀잘 보시고 실수 없으시도록 천천히 여기서는 하나하나 교체를 해줘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고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요. 넘어오셨으면 지금 현재 저는 요 이미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다른 이미지로 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더에 이미지가 좀 많아서 그럽니다. 읽는 시간이 좀 걸리죠? 이미지가 워낙 많아서. 자, 다 읽어졌으면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임포트로 이미지를 교체를 해주시면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저는 이미지가 좀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끝까지 내려보시고 확인이 되셨으면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놔주시고
네, 여기서는 수정할 필요가 없죠. 아까 수정을 다 했기 때문에 이미지는 좀 이상한데. 네. 했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넥스트 버튼 왼쪽 마우스 클릭. 여기 넥스트 버튼 있죠. 넘어갑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예, 여러분들도 우리 회원님들 혹시 이런 인물 이미지 가지고 계시면 게시판에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미지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이제 영상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OK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다 만들었으면 이제 파티클 소스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여기 2번 슬라이드 클릭하시고, 여기 ADD 플러스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여기 이미지 비디오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파티클 소스도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전에 받으신 분들은 안 받으셔도 돼요. 있으신 분들은 안 받으셔도 되고요. 같은 거니까 없으신 분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4개입니다. 요 단풍잎 날리는 4개예요. 자, 수치는 요 크로마키스로 할 겁니다. 마스크로 하니까 약간 안 이뻐요. 색깔이. 그래서 크로마키를 할 겁니다. 크로마키는 요 두 번째 하나 두 번째 왼쪽 마우스 클릭. 그리고 여기 보시면 크로마키가 있죠. 체크해 주시고 에디트 눌러 주시고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 창이 뜨시면 여기 설정하는 곳이 두 곳만 생성이 됩니다. 나머지는 안 되죠. 그리고 뒤에 백그라운드가 그린이나 블루로 되어 있으면 네 개로 수치를 다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블랙은 이렇게 두 개만 생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수치를 15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 다 15로 해주시면 깔끔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주시고 여기서도 색상을 30, 2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눌러주시면 색상이 아주 깔끔하게 좋습니다. 한번 볼까요? 깔끔하게 잘 따졌죠. 자 그럼 2번 슬라이드로 오셔서 다시 플러스를 눌러주셔서 아니면 여기 있는 1번 여기 있는 그냥 이렇게 하는게 낫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했던 거를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쭉 내리셔서 카피 올 슬라이드 다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네 개 번갈아 가면서 교체하시기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만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단풍잎 파티클 소스를 크로마키로 딴 영상을 하나만 집어 넣으셔도 됩니다. 굳이 뭐 왔다 갔다 하게 귀찮아 하신 분들은 그냥 이걸로만 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좀 더 이쁘게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클릭하시고 브라우저 누르셔서 아까 4개 있던 단풍잎 중에서 두 번째 단풍잎을 클릭하시고 열기. 네, 이렇게 하면 설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더 편할 듯 하네요. 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각 슬라이드마다 이렇게 해서 네 여기도 그래서 브라우저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세 번째 넣으시면 되겠죠. 이제 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셔서 동영상 왼쪽 마우스 파티클 소스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 브라우저 누르셔서 마지막 네 번째 단품이 넣으시면 되겠죠? 네, 오케이 눌러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1번하고 같은 거니까 그냥 두시고 네, 7번으로 넘어가서 2번, 8번으로 넘어가서 3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쭉. 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설정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쭉 넣으신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렌더링해서 저장하시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정을 해주셔야 될게 여기 중간에 복사했던 부분이 있죠? 여기 네, 이 부분을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를 3초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쳐주시고 트랜지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션은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요 끝에는 그냥 두시기 바랍니다. 네, 끝에는 두시고 여기 빈 공간 있죠? 빈 공간에 정확히 대시고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쭉 왼쪽으로 드래그를 합니다. 좌측으로 드래그를 해서 2번에서 놓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요 트랜지션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트랜지션 창을 띄우신 다음에 그 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요거 있을 거예요. 트랜지션 14번이네. 트랜지션 14로 나와 있네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제일 마지막에는 트랜지션 왼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여기 AB 요 AB나 이거 AB나 예, 둘 중에 하나 고르셔서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보여지는 영상에 지금 단풍잎이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풍잎을 강제만 하고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약간 컴퓨터가 버벅거려서 삭제를 하고 강제를 하니까 여러분들 영상하고 조금 틀리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음악 넣으실 때는 여기 밑에 사운드 트랙이라는 부분 있죠? 네, 약간 흐릿하게 보이지는데요. 여기를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하시거나 예, 이름이 떠지죠? 아니면 여기 아이콘 중에 상단, 좌측 상단 부분 보시면 스피커 모형 뮤직이라고 써져 있죠?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띄우신 다음에 사운드 트랙, 여기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플러스를 눌러주시고 사운드 파일, 예, 사운드가 어디에 들어있는지 예, 거기 들어가셔서 사운드를 찾아오면 되겠죠? 저는 그 아까 원본 그 영상 들어있던 이미지를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불러올게요. 자, 음악이 좀클 수가 있으니까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대는 3분대입니다. 3분대.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강좌 보신이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에 모두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강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강좌의 시와 음악사였습니다.